네, 전쟁이 있었던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입니다. 그중에서도 여성과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. 이무섭 기자입니다.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후 우크라이나 곳곳은 전장으로 변했고 폭격과 공습의 상처를 입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.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피난처로 몸을 옮겼지만 일부 여성들은 그곳에서 또 다른 비극을 마주해야 했습니다.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한 겁니다. 전쟁의 혼란 속에서 새 생명의 탄생도 위협받았습니다. 폭격으로 병원이 공격받자 임신부들은 지하실과 방공호에서 목숨을 건 출산을 감수해야 했습니다. 어린이와 노인을 돌보기 위해 일을 포기하는 여성도 속출했습니다. 전쟁은 여성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삶도 다양한 방식으로 짓밟았습니다. 가족과 생이별을 한 아이들은 셀 수 없을 정도. 친구들과 뛰놀던 학교와 놀이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. Стало боляче просто за те, що це дуже рідне для нас місце. І стало страшно просто за те, що не можна бути в безпеці, почуватися в безпеці навіть на майданчиках. 먹을 게 부족해지면서 빈곤 아동 비율은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. 전쟁 이래 평균적으로 매일 4명의 어린이가 죽거나 다쳤는데 공식적인 통계일 뿐 국제인권단체는 실상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Ми ждемо помощі, щоб мир був, щоб дітки всі живі були і здорові. Ви ж самі бачите, що порозбивано все. 우크라이나전은 전쟁의 참상이 여성과 아이들에게 미치는 끔찍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이들은 오늘도 공포와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. 월드뉴스 이무섭입니다.